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어떤지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이슈 알아볼 텐데 먼저 출발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이 0.43% 하락한 2474.91포인트의 장원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장막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출현 속에서 차익 실현들이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오늘 또한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500선의 신고가 갱신 이후 단기 차익 매도 물량에 따른 증시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광통 발표 이후 2500선까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관망세 속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그 시장에서의 매물 소화 국면은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0월 위안화 대출이 오늘 아니면 내일 중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표 발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은 2500선 돌파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중국 후광통 발표 이후 시점에 다시 강한 상승 기조로 이끌 확률 또한 높은 만큼 증시의 기대감 속에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 속에서 2500선을 오늘 돌파하기보다는 2500선 내외에서 차익 매도 물량과 함께 2500과 2450선의 큰 박스권 기조 쪽에서 보합권 혼조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후광통 시행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좀 관망세가 짙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